청소년들은 주로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호기심으로 인해 흡연을 시작합니다. 화려한 디자인의 전자담배, 알록달록한 색으로 이루어진 담뱃갑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하죠.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특유의 냄새가 없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맛과 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자담배를 액세서리처럼 휴대하고 피우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죠. 흡연의 길로 접어들게 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로는 니코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니코틴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니코틴 중독에 빠지기 쉽고 그로 인해 금단 현상을 겪기도 하죠. 니코틴은 도파민을 분비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그 효과가 짧아 집중력 저하라는 금단 증상을 불러오는데요. 이와 동시에 불안정함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습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청소년 사이에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흡연 문화가 형성됐다는 건 학생들이 금연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뜻이며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담배에 대한 호기심 혹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행위들을 규제해야 하는데요. 최근엔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약물질 첨가 제한 등의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소매점 내 담배 광고와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인터넷상의 불법 광고 및 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죠. 신종 담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흡연 조장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겁니다. 정부는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학생을 대상으로 담배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 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중이용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 상담전화, 보건소 금연 클리닉, 병의원 금연 치료사업, 금연 캠프 등 흡연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담배 폐해를 효과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담뱃갑에 경고 그림 및 문구를 부착하는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표준 담뱃갑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